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약간 쿨한 핑크 느낌이 돌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펄감도 좀 반짝반짝하게 많이 넣고, 립도 오늘은 로레알의 신상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사실 바르고 싶어서 한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스킨케어까지는 지금 다 끝낸 상태고, 오늘 여기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쪽 눈만 자꾸 쌍꺼풀이 풀리고 두 겹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테이프로 약간 라인을 잡으면 원래대로 라인이 돌아올 것 같아서 붙여놨는데, 이제 떼봅시다. 화장을 하기 전에. 평소에는 엄청 막 답도 없게 두 겹, 세겹 이렇게 풀려있으면 그냥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라인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약간 반만 풀려 있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화장 전에 쌍꺼풀 테이프로 라인을 잡아주고 쌍꺼풀 테이프를 떼고서 화장을 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오늘은 베이스부터 얘는 더샘의 3엣지 글로우 베이스. 이렇게 풀리면 눈을 떠도 반만 뜬것 같이 되게 불편해요. 계속 눈을 나는 이렇게 다 떴는데 내가 느껴지기에는 눈을 이쪽만 이렇게 반만 뜨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차차 두드려서 밀리지 않게 꼼꼼하게 흡수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쿠션을 쓰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아페릴의 데이드림 커버 쿠션. 저는 1호 로즈 페탈 컬러 사용해요. 지금이 아침 9시 정도거든요. 저이 시간에 일어난 적이 굉장히 지금 오랜만이라서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맨날 11시, 10시 그때쯤에 일어나니까 오늘은 아침에 8시부터 일어났거든요? 눈을 떠서 시계를 봤더니 8시였어요. 너무 개운하게 잘 잤어요. 진짜 간만에. 이 쿠션도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아껴 쓰고 있는 쿠션인데 얘는 약간 회색빛이 돌아서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커버력이나 지속력이나 피부 표현 이런 거다 너무 예쁘고, 이거 처음 써본 게 한여름이었는데, 한여름에도 하루 종일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막 더럽게 지워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막 건조한 제형은 아니라서, 이렇게 겨울에도 쓰려면 충분히 쓸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솔직히 속은 촉촉하고 겉은 뽀송하게 마무리된다고 광고하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다 약간 그래도 속당김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속은 촉촉한데 묻어나오지 않는 정도의 딱 뽀송함이라서 따로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밀리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어서 그냥 아침에 진짜 바쁠 때 그냥 휘뚜루마뚜루 확 바르고 나가면 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렇게 한겹 커버를 해줬는데 이 앞부분에 약간 커버력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더 눌러서 볼에 찍어준 다음 서발라줍니다. 저 여기 왕뾰루지가 났어요. 지금 그 트러블 패치를 붙였더니 가라앉긴 했는데 이렇게 빨갛게 딱지가 져서 이걸 따로 커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컨실러는 아이다 코스메틱 컨실러 두 컬러. 오늘도 먼저 밝히는 핑크 이 컬러로 다크서클을 좀 가려줄게요. 이거 엄청 살살 눌러야지. 안 그러면 갑자기 확 묻어나와서 답도 없어요. 커버력은 진짜 좋은데 저는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 하면서 진짜 새로운 브랜드 제품들을 되게 많이 받아보거든요. 이 아이다 코스메틱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어요. 이거 받아볼 때. 그런 브랜드들도 되게 화장품이 잘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뭔가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메이저 브랜드? 뭐 이제 루드샵이나 백화점 브랜드 이런 거 아니면 되게 퀄리티가 부릴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는 화장품이 다 너무 잘 나와서 저는 백화점 화장품도 진짜 거의 안 쓰거든요. 웬만하면 로드샵 제품이면 올리브영에서 살수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솔직히 말해서 백화점 제품이랑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크서클을 한번 밝혀주고 그리고 이거 얘는 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로 여기 있는 저희 왕뾰루지를 커버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에도 고양이 털이 붙어 있어. 갑자기 여기에 뾰루지가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얼굴이 제가 또 빨개요 이쪽은. 여기도 한 번만 넓게 넓게 얇게 얇게 펴줍니다. 이게 양 조절 잘하면 얇게 펴가지고 고르게 커버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양 조절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완전 완벽하게 쓰려면 이거 해가지고 덜어서 컨실러 브러쉬로 이렇게 얇게 샤샥 얹어줘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로 쓰라고 브러쉬로 만든 거일 텐데, 일단 이 위에 부분만 살짝살짝 눌러서 커버를 해주고, 아니 커버를 해준단다,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 뾰루지 커버한 데는 제일 마지막에 터치할 거예요. 해주고 마지막에 이 뾰루지 커버한 걸 주변에 있는 것만 살짝살짝 블렌딩을 시켜서 원래 피부톤이랑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섞이게. 말도 안 나와. 요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픽서를 한번 뿌려줄게요. 얘는 PIPL 올데이 메이크업 픽서 미스트. 얘는 광채 미스트에 픽서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이래요. 근데 다른 것보다 이 분사력이 되게 곱게 나와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보통 픽서는 이렇게 뿌리면 약간 이렇게 물방울지게 이렇게 침치듯이 나오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미스트 같아요. 픽서가 어쨌든 서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말려줄게요. 거의 다 말린 다음에 퍼프로 한 번만 두드려서 눌러줄게요. 이 쿠션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파우더 처리 안 하고 바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이브로우는 제가 매일 쓰는 거, 인가의 아이브로우, 얘는 그레이 브라운 컬러. 오늘은 약간 쿨 핑크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눈썹도 약간 회색빛이 돌게 해볼게요. 이렇게 온갖 곳에 고양이 털이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아이브로우 끝에 매달려 있는 이 짜잘한 고양이 털을 떼고 있는데 진짜로 온갖 곳에 고양이 털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일일이 다뗄 수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저희 유자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털이 많이 빠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고양이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애들이 앉아있다 일어나면 그 자리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라니. 이렇게 눈썹을 그리다 보면 자꾸 거울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거울 속으로 분명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멀리서 그리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원래 이렇게 멀리 두고 그려야 눈썹이 더 대칭 맞게 그리기가 쉽대요. 너무 안 보이는데, 근데? 눈썹을 오늘은 좀 길고 깔끔하게 그려졌네요. 전 약간 중간이 없어서 오늘은 눈썹을 두껍게 그려야지 이러면 막 이만하게 돼 있고, 오늘은 눈썹을 가늘게 그려야지 그러면 이만하게 돼 있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도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역시 제가 매일 쓰는 소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브러쉬도 제가 매일 쓰는 이 에뛰드하우스 컨투어 브러쉬. 이 브러쉬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되게 여러 개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쉐딩할 때도 되게 괜찮고, 특히 초보자분들 쉐딩하려고 그러면 너무 막 이제 진하게 확 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가 좀 덜해요. 내가 털이 되게 이렇게 힘이 없어서 정확한 영역에 쉐딩을 하기엔 좀 힘들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대충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괜찮아요. 너무 확 진하게 되지도 않고. 저는 이거 지금 두개 사서 하나는 하이라이터용으로, 하나는 이렇게 쉐딩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블러셔 하는데 양 조절하기 좀 힘들다, 아니면은 블러셔를 진짜 이런 영역에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브러쉬 써도 되게 좋아요. 이거 실제로 블러셔 브러쉬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입술 밑에까지 쉐딩을 좀 넣어주고, 얼굴 외곽도 쉐딩을 살짝만 해줄게요. 맞아, 저 어제 또 진짜 오랜만에 경락을 받고 왔거든요. 지금 경락을 거의 2주 만에 갔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설 연휴도 있었고, 설 연휴 때문에 그 앞뒤로 예약이 꽉 차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주 만에 경락을 받고 왔는데, 굉장히 처음 또 받은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아팠어요. 그리고 경락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로 팩 해주시는데, 어제 팩 하다가 잠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꿈을 꿨어요. 누가 옆에서 계속 말하라고, 꿈에서 계속 너 이거 말하라고, 지금 말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꿈에서 이제 생각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려고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딱 꿈에서 생각이 정리가 돼서 말을 하려고, 진짜 여기 입 밖으로 내뱉기 직전에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아, 이제 다 됐다고 일어나시라고 그래가지고 깼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서 안 깼으면 잠꼬대를 했겠죠? 그럼 너무 부끄러웠을 거야. 이렇게 얼굴 외곽에도 쉐딩을 딱 넣어줬어요. 오늘은 섀도우 팔레트 말고 싱글 섀도우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제일 먼저 이 에뛰드하우스 로즈티 베이스로 색감을 좀 넣어줄게요. 이게 진짜 뽀얗고 예쁜 핑크 컬러라서 블러셔로 써도 예쁘고,
이렇게 섀도우 베이스로 써도 예쁘고, 오늘은 밖에 눈이 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겨울 다 끝났다, 이제 눈안 오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와서, 그래가지고 오늘 익선동 갈 건데, 아, 눈 오면은 차 막히는 거 아니야? 이 브러쉬 이렇게 끝에만 묻힌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언더에도 살짝 지나가 줍니다. 다른 브러쉬 사용해도 되지만 귀찮지 않아요. 다른 것도 꺼내기. 아, 그리고 저는 이 브러쉬 세척을 물론 한 2주에 한 번은 하긴 하는데 바로바로 다른 색을 섞으면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쯤 마른 물티슈를 옆에다 놓고 거기다가 남은 양을 털어내요. 그렇게 하면 좀 이제 매일매일 브러쉬 안 빨아도 덜 섞여요. 근데 완전 젖은 물티슈로 하면 이 털이 또 얘가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또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반쯤 마른 물티슈. 그 다음에 브라운 음영을 넣어줄게요. 얘는 에뛰드하우스 해변에 선 코코넛. 이것도 하나 있으면은 진짜 아주 그냥 매일매일 쓸수 있는 섀도우. 저눈 뒤쪽으로 음영을 빼줄게요. 저는 어떤 컬러로 메이크업을 하든 간에 꼭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넣어줘야 뭔가 이렇게 마음의 안정?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넣어줘야 좀더 눈이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무펄의 브라운 컬러가 되게 종류별로 꽤 많아요. 약간 회갈색 나는 컬러도 있고, 엄청 진한 그냥 다크 브라운도 있고, 초콜릿 브라운도 있고, 다 이렇게 음영 넣을 때 열심히 씁니다. 오늘은 회갈색 컬러로 브라운 음영을 넣어볼까 했는데, 회갈색 컬러 쓰면 저는 너무 얼굴이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여서, 이런, 그냥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진하지 않은 이런 땅콩 브라운? 약간 요런 색을 쓰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스킨푸드의 딸기 에이드 컬러. 이렇게 쿨한 실버펄이 총총총 박혀있는 핑크색이에요. 얼마 전에 그 강남에 올리브영에 갔다가 거기 피부톤 측정기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거를 해봤어요. 저는 당연히 이게 밝은 톤에 따뜻한 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밝은 톤에 차가운 톤이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오긴 했는데 그걸 본 이후로 뭔가 더 내가 진짜 웜톤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얘를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펄감을 넣어주고 이거 바르니까 확실히 확더 쿨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언더 애교살에도 싹싹 지나가 줍니다.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클리오 스파클링 섀도우 얘는 베이비 핑크 컬러예요. 얘는 손으로 문질문질해서 그 눈두덩에 쓸어줍니다. 얘는 그냥 단순 실버펄이 아니라 약간 핑크펄? 핑크펄, 골드펄이 살짝 섞여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거 딸기 에이드 하나만 발랐을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펄감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언더에는 이런 면봉을 사용해서 손가락으로 하면 너무 영역이 넓어지니까 가운데 부분에만 코코 얹어줄게요. 과해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섀도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괜찮은가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요 이글립스 슈퍼 슬림 어쩌고 아이라이너인데 얘는 익스트림 모카 컬러예요. 그래서 일반 브라운 컬러보다는 조금 진하고 딥 브라운 컬러보다는 살짝 연하고 약간 그 애매한 진짜 초코모카 색깔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눈꼬리만 살짝살짝 빼주겠습니다. 저는 완전 깔끔하게 점막까지 싹 채우는 게 좋긴 한데 그러면 화장 지울 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점막 하면 이제 속눈썹 사이사이도 채워지잖아요. 그 속눈썹 사이사이가 진짜 엄청 안 지워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냥 이렇게 점막만 아니 점막만 이랬나 이렇게 꼬리만 대충 그리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꼬리 끝부분만 빼줬는데 양쪽이 짝짝인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만지다가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눈꼬리가. 요만큼에서 만족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언더에다가 이 베이비 핑크를 안 발라도 되는 거였는데 얘가 이름이 지금 안 적혀있는데 얘는 브루조아의 아이라이너 이런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얘를 언더에 그냥 한번더 얹어줄게요. 얘는 눈 앞머리 쪽으로 해서 얘는 핑크 색감이 되게 강하거든요. 최대한 속눈썹 라인에 가깝게. 이게 되게 예쁘고 심오하고 잘 발리는데
이게 너무 핑크가 강해서 솔직히 자주 쓸 일은 별로 없어요.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해줍시다. 저는 요즘에 코 피어싱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 말고 여기 이쪽에 콧볼에 뚫는 거 있잖아요. 여기 미니하게 해가지고 그거 해보고 싶은데 저는 비염이 엄청 심한 인간이라 상상도 못해요. 아니, 나 상상을 할수 있죠. 상상은 잘 압니까? 근데 진짜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오늘 마스카라는 아이크라운의 하드캐리 절대카라 래쉬킨. 저 귀도 여기 양쪽 다한 다섯 번 정도 뚫었는데, 마지막에 진짜 귀를 뚫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던 게 다섯 번 정도 뚫고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 아물잖아요. 안 아물었어요. 이게 뚫고 1년 지난 다음에 한 반나절 정도 귀걸이를 모르고 빠진 채로 생활을 했는데, 아니 설마 막혔겠어? 그랬는데 진짜 막혔는 거예요. 진짜 반나절이 뭐야? 한 3, 4시간? 귀걸이 빼고 한 3, 4시간밖에 안 있었는데도 아주 그냥 다 빼가지고 막아버렸어요. 귓볼 엄청 두꺼워가지고 뚫을 때도 맨날 투둑 소리가 아니라 투두두두둑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안 뚫으려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에만 살살살살해서 연장을 시켜줄게요. 오늘은 좀 깔끔한 느낌을 위해 언더는 빼고 좀 굉장히 준비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블러셔는 요거 이글립스의 달콤 컬러 쓸게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정말. 얘는 그냥 볼에 얹어서 이렇게 펴주면 돼요. 이건 진짜 제가 여태까지 써본 그 어떤 크림 블러셔들보다 부드럽게 펴발리고 밀리지도 않고 좋아요. 뽀송하게 마무리가 됐어. 크림 블러셔 하면 약간 찐덕거리게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저는 대부분의 제가 사용해본 크림 블러셔들은 약간 찐득? 끈적?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약간 피부를 메꿔버리는 느낌? 덮어버리는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블러셔랜다. 이거 뭐야? 퍼프로 살짝살짝 눌러서 또 밀착을 시켜주고 하이라이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터는 이거를 써도 괜찮을까? 잘 모르겠는데 요 클리오의 페어리 핑크 컬러예요. 이게 예쁘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약간 이 컬러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이 살짝 돌아서 예쁘긴 하네요. 이거랑 샴페인 컬러 하나 더 있는데 샴페인 컬러는 진짜 손이 자주 가는데 이거는 잘 손이 안 가요. 저는 또 여기 이렇게 광대 쪽에 하이라이트 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에도 얹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각이 나요. 턱에도 살짝 하이라이트 넣어주고 입술 산에도 살짝 해주고 그러면 요런 핑크핑크 광이 보이나? 턱에는 지금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핑크핑크 광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립을 하나만 바를 거예요. 진짜 웬일로. 얘는 로레알 새로 나온 립인데 루즈 시그니처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114호 약간 푸시아 빛이 도는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얹어줍니다. 이게 전 처음 발랐을 때도 진짜 신기했던 거고 지금도 되게 신기한데 그 마커 있잖아요. 마커로 이렇게 바르듯이 되게 얇게 발려요. 그래서 마무리감은 약간 리퀴드 립스틱 같은 그런 느낌의 매트함인데, 바를 때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그 마커 바르듯이 샥 발려서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제형을 만들었지? 이것도 픽스가 되게 빨리 돼서 블렌딩을 할 거면 빠르게 해야 돼요. 약간 입술이 짝짝인데, 그거를 살짝 교정을 해볼게요. 여기를 살짝 올려서 그려주고, 손가락으로 풀어줍니다. 윗부분만 하면 안 되니까, 그 아래도 살짝 도톰하게 키워주고, 저는 지금 이거 처음에 딱 꺼낸 상태 그대로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팁에 틴트가 거의 안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라인도 딸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꺼내서 바로 이렇게 바르면 안 돼요. 너무 진해요. 이렇게 입술까지 딱 완성을 해줬습니다. 지금 시간이 나가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어요. 저는 좀 쉬었다가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하고 오면 될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가기 전에 이거 미스트를 한번더 뿌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 픽서를 말리면서 또 이걸 정리를 살짝 하고 그러고서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올게요. 짠! 이렇게 머리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머리는 그냥 드라이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서 롤빗을 하나 샀거든요. 이건데 이게 그 올리브영 자체 브랜드 필리밀리에서 나온 뭐지? 필리밀리 롤빗? 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름이 정확히 뭔진 기억 안 나는데 찾으면은 제가 여기다가 써 여기? 여기? 아무튼 써 놓을게요. 아무튼 이게 이렇게 다그 나무가 아니라 쇠로 되어 있어요. 약간 이게 저뭐 재질이 뭐라 그랬는데 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열이 전도가 잘 되고 열이 이렇게 열을 잘 머금고 있는 그런 재질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원래 나무 롤빗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말아도 말아도 머리가 안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말아도 되게 금방 풀려버리고 부시시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는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요. 이게 끝에 이렇게 이 뭐지? 가르마 섹션 나누는 그것도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처음 꺼내봤어요. 이거는 저는 쓸 일이 없고 이게 열도 되게 잘 잡아주면서 컬도 짱짱하게 잡아주고 지금 머리 이거 드라이 다 하는데 한 3분? 진짜 금방 휘리릭 한 거거든요. 근데도 볼륨도 되게 빵빵하게 잘 만들어주고 또 금방 이게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진짜 사길 잘했다 하면서 되게 잘 쓰고 있는 롤빗이에요. 지금 그러고 머리를 한 김에 오늘은 이거 미장센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 해가지고 살짝만 머리를 고정을 해줄게요. 이게 은근히 이 에센스를 바르는 거랑 안 바르는 거랑 차이가 나서 좀 깔끔하게 오래 머리 유지하고 싶으면은 이거 바르는 거 괜찮더라고요. 막 왁스 정도의 고정력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 에센스보다는 그래도 조금 고정력이 있어서 이렇게 끝부분을 야무지게 말아 넣어주고 저는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